네, 오늘 훈련을 기반으로 마지막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습니까? 네. 아, 오늘 또 마지막 날인 만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기대돼, 기대돼. 야. 오, 어디서 많이 봉친. 어디서 많이 봉친물인데? 와. 오, 대박.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정권입니다. 오! 정권을 내가 드디어 만나다니. 정권. 앞으로 밀어주고, 슛 찬스! 골! 왜 이게 권이 많냐, 권. 정권, 태권, 김권, 김건우. 정권은 권할 때 그 권이 아니고 권. 아, 그 권. 한 권, 두 권. 또 다음 친구.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강창희입니다. 너희 벌써 긴장한 거니? 아니, 약간 어제 코빅팀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애들이 점점 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 궁금하네요. 네.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소속 중1 강창화입니다. 엄청 부드러워, 창원은. 자, 스팅 기회 슛, 고! 참고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한국희입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6학년이요? 6학년이요. 아, 그럼 6학년이었구나. 아니, 궁금한 게 11인 안에 들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더 달라진 점이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특히 국희는 거의 뭐 네. TV만 틀면 나와서 네.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광고도 찍고 광고도 찍고 유튜브도 찍었어요. 광고 찍었어, 광고 찍었어. 지금 여기 지금 22명 친구들이 사실 이 형들 누나들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뭐가 왜 이리 관심 있는데? 궁금하잖아. 뭐가 궁금해? 자, 한나야. 네. 한나는 국희랑 친구잖아. 네. 혹시 그래도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라이벌이다. 라이벌이다. 공격과 수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럼 1대1 한번 해보자, 한번 제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자들의 자존심이 완전 이기면 한 거지. 이기면 한 거지. 이 선수들이 말보다는 몸으로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게 축구의 묘미니까 시즌 1 선수들과 시즌 2 선수들의 연습 경기를 오늘 연습 경기로서 시즌 2 선수들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즌 1 팀은 백지훈 감독님이 맡아서 오늘 예. 진행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즌 2 팀은 예. 이천수 감독이 맡아서 오늘 연습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즌 2 멤버들 중에 다섯 네. 명 친구를 일단 저희가 지금 숫자가 좀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이 해서 같이 경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백건 친구. 백건. 백건. 이입세. 입세. 김지후. 유.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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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막내 강성이. 강성아. 강성이. 오케이. 여기서 짚어지고 갈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시즌 1, 2 선수들도 그쪽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시즌 2 선수 여기는 테스트가 진행이 되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몸 풀고 바로 시합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야, 이겨 되는 거지? 이겨 되는 거지. 백건, 백건. 조심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니고요, 강성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원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평가전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펼쳐지는 연습 경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새 감독이 선수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킥오프 됐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한국키, 정권, 강창호, 강창희 선수가 포진된 시즌 1 선수들이 속해 있는 백지은 감독 팀이거든요. 지금 사실 시즌 1 거의 공격 라인들은 네,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연령대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뽑혀 있다, 그렇습니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백건. 자, 백건 선수는 수비수가 앞에 두 명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김지우의 좋은 턴이에요. 어, 최주혁. 자, 볼을 빼앗아내는 정권 선수였습니다. 시즌 1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정권. 네, 그리고 시즌 1을 통해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한국희 선수도 오늘 중원에서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패스 좋은데요. 자, 좋은 침투 패스인가요? 네, 기뻤습니다. 이 연령대 언더 12, 13, 이 레벨에서는 1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좋은 침투 패스예요. 좋아요. 인지했대요. 구원, 알았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좋은 침투 패스예요. 좋아요. 인지했대요. 자, 오, 창희. 오, 나이스 볼. 자, 잘 열었습니다. 백건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자, 깊숙하게 입세. 열어줬고요. 이입세 컵백인데요. 이입세 컵백. 다시 한번 컵백. 한국킹. 한국킹. 두 명을 앞에 두고 한국킹. 한국킹 슛. 아하. 오, 한국킹. 오. 와, 야, 잘한다. 지금 한국킹 선수 지금 퍼스트 터치 한 거 보셨나요? 네. 뒤에서 상대 수비가 오는 걸 예측하고 바로 그냥 볼을 좀 더 소유하는 측을 벌써 선택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정관 선수와 지금 한국희 선수, 또 강창하 선수가 또 최전방에서 또 좋은 활약하고 있는데 아, 지금도 한국희 살려내나요? 아, 아 이거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야.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왼발 크로스인데요. 자, 그리고 왼발 크로스인데요. 네, 마지막 마무리가 되질 못합니다. 까비, 까비. 아. 아, 이게 뭐하냐. 상대 수비 또 강한 피지컬까지 이겨내면서 맞습니다. 아, 좋은 패스까지요. 사실 공의 소유권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공격권을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찬스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 뭐 볼 관리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아, 좀 뭐 결정력 한번 보였으면 좋겠네요. 일기 형들 보니까 어때? 확실히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때? 잘하는 것 같아. 확실히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주위. 아, 공통. 한국키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백건. 뒤에 와, 뒤에 와, 뒤에. 뺏었다. 설마. 야, 타이밍을 뺏어 놓고 그렇죠. 있는 백건. 한국키와의 호흡이었는데 수비수들이 속지 않았습니다. 아, 협력 들어갔어요. 백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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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다하. 슛! 최성현 골키퍼가 가슴으로 잡아냅니다. 지금도 뭐 상대 수비 3명을 앞에 두고 네. 거의 디딤바를 그냥 한 번에 지금 투터치를 가져가면서 빠르게 상대를 제압 한번 했어요. 아, 그거 좋아, 좋아요, 좋아. 백건이 제일 잘한 것 같아, 중학교 형들 있는데도. 맞지? 어, 김지우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태클을 보여줬는데요. 방 가위 태클이었는데? 김지우 선수도 사실 본연의 포지션은 공격수인데 이 네. 골든11에서는 수비 포지션을 또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놔도 자기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선수예요. 네. 네. 잘 나가줘야 돼. 네. 받아! 받아, 받아, 바꾸고. 자, 마무리. 아, 찬스입니다. 강창. 강창 슛! 아, 찬스입니다. 강창. 강창 슛! 아! 형들 진짜 너무 잘하고 잘한다. 최재혁의 방해가 없었다면 강창화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골문 안으로 보내는 슈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빨라. 아. 나 여기 한국키, 한국키. 멘트, 멘트, 한국키. 이입세 코너킥. 이입세 올려줍니다. 어, 찬스인데요. 세컨볼 있습니다. 세컨볼 있습니다. 슛! 와, 또 최재혁이에요. 최재혁이 막아냅니다. 와. 어, 이걸 막았어.
자, 여기. 야, 이거를 막아내네. 자, 이번에는 최성현 골키퍼를 통과한 공이었는데 최재혁 선수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들 빡시네. 이입세 코너킥. 나 저 뒤에 이입세 올려줍니다. 오, 한국인데요. 네. 걷어. 굉장히 날카로운 코너킥이 올라왔고요. 한국 선수 진짜 너무 잘하네요.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볼터치 보세요. 자, 지금 본인의 스텝으로 야. 본인의 타이밍을 만들어갑니다. 올려. 헤이. 자. 커트 실패하는 곽지우. 정관. 야, 이번에도 막아내는 최재혁입니다. 재혁아 좋다, 재혁아. 기억, 기억. 우리 좋았어. 아, 진짜 너 때문에 살았다, 우리. 아니, 마무리. 아, 골도 못 넣냐. 전반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무엇보다도 이제 시즌 1, 시즌 2 양팀 선수들이 조금은 아쉽다고 본인들이 느낄 것 같아요. 후반전에 양팀 모두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정관. 자, 강창화. 아, 김치영 선수 빠르죠. 그렇지! 아, 대우! 대우 빛나, 대우! 대우 비었다. 대우! 다시! 대우! 김채호 보세요. 좋은 차단을 보여줬는데 김지후도 좋은 태클을 보여줬고요. 이번 3차 선발전을 통해서 김지후 선수의 수비력도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속팀에서는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야, 지금도 좋은 태클.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시즌 1팀. 후반 들어서는 아직까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강성! 자, 부강성! 부강성! 어?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시즌 1팀. 후반 들어서는 아직까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강성! 자, 부강성! 부강성! 어? 큰 소리 들으면서 넘어졌는데요? 근데 자. 두 명의 수비수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면서 파울이다 라는 어필과 함께 공을 잡았어요. 공을 잡았어요. 파울! 아니 저기요, 땅 찼는데 뭘 파울이에요? 강성이한테는 다 파울이에요. 대우? 좋아요. 야, 가자! 네. 이 세 방송이에요. 강성 넘어. 방송이에요. 아, 뒤안나. 우완성 이번에는. 우완성 이번에는. 아, 조심했어요. 이번에도 물리지 않습니다. 어, 파울. 파울. 자, 백지웅 감독 화났어요. 백지웅 감독은 화가 났는데 이천수 감독은 신이 났습니다. 쌤, 아니. 선생님, 파울이잖아요. 아니, 에? 아, 여기서 볼 땐 그런 거, 네. 아니, 그걸 파울을, 저 작은 애를 지금. 김건우. 아, 백건. 이건 미리 줬어야죠, 김건 선수. 오른쪽. 백건 찼습니다, 백건. 백건. 백건 접어놓고 다시 오른쪽 연결 강창화.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네. 아니 왜 또 옵사이야? 아니 선생님 상대 수비수들이 좀 더 수자적으로 도원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면서 옵사이드까지 만들어낸 시즌 2 선수들입니다. 옵사이. 와 이건 또 안 불라고. 와 아니 제가 근데 어록이에요 뭐예요? 뭐 옵사이니까 옵사이죠. 아니 왜 자꾸 우리만. 아, 뭔가 균형이 깨질 듯 아직까지는 골문이 열리고 있지 않은 양팀입니다. 자, 한승민에게 열어주는 것이 조금은 뒤로 흘렀고요. 받아줘야 돼! 왜? 김태호가 따라갑니다.
오, 그 백이 올라오면서 돌아섰는데요. 살아 있어요. 쫙. 자, 몰라요. 저 윤다와. 쫙. 자, 몰라요. 저 윤다와. 돌아갑니다. 드디어 첫 골이 터집니다. 자. 확실히 김건우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니까요. 수비수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좌측에서 또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김건우 선수가 묵직히 지켜주면서 네. 윤다우 선수 멋진 골. 아, 너무 좋았습니다. 세르머니 왔네. 세르머니, 세르머니. 안재민, 이준 사이. 에이, 꺼져, 꺼져, 안재민 좋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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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됐어요. 오, 됐어요. 기술적인 패스 나왔어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고 페널티까지 얻어내는 안재민입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아, 부상이 좀 우려가 됩니다. 안재민 선수가 지금. 잠깐만, 재민이. 어때요? 어때? 어때요? 7번 어때요? 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이 어디야? 무릎? 차야, 차였는 거죠? 네, 차였어요. 네. 어디 차였어요? 지훈아, 어디야? 타박, 정강이? 타박. 차였어. 아. 안재민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창희 선수가 나오면서 좀 강한 타박상이 것 같습니다. 자, 페널티킥 기회가 주어진 시즌2 막아냈습니다. 김태호 선수의 페널티킥을 강창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확실히 또 강창희 선수 야 존재감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되면서 시즌2 팀이 선배들을 맞아서 1-0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평가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